한우의 힘. 쑥쑥쑥. 이거를 이제 가루하고 쌀가루하고 섞어 그렇게 쪄서 내놓지. 예예 붙였어요. 계란치단 떡국에 넣을 거 너무 얇게 하지 말으라 그랬었지. 이거 넘기기 힘드니까. 응. 오, 잘 됐네요. 요 오. 좀 흔들릴 줄 알았어. 잘 될 것 같은데 이대로. 짠. 와. 와. 뭐해? 노란자. 노란자. 노른자. 노란 놈. 노란 놈. 노란자. 노른자. 뒤집어도 될 것 같은데? 뒤집어도 되겠다. 이거. 아따, 새 후라이팬 빽 믿고 이걸 실패하네. 실패하네. 너무 방심했다. 내가 눌러. 그냥 눌러버려? 노란자야, 미안하다. 참기름에 간장 한 술 넣고 마늘 이 정도만 넣고 식기만 가시면 물 부어서 떡국 두 번 씻어서 담궜거든. 금방 두 번이나 씻어야 돼? 아니, 이제 두 번 얼른 헹궜지. 아. 이거 다 넣어버릴까? 응, 많이 먹어야지. 응, 4인분. 어차피 한 살 먹는 거. 응, 집간장 이 정도면 세 숟가락 들어가야 돼. 합쳐서? 응, 합쳐서. 근데 다들 집간장이 있나? 있지. 마트에도 있잖아. 국간장? 응, 국간장. 노라고. 떡국 위에. 아. 맛있어? 감태? 참기름은? 짜다. 짜? 그러면 물을 더 넣어야지. 짜다. 바닥에 붙지도 않네. 떡이 오늘 가져온 떡이라 그런가? 떡을 먹어봐. 이건 나. 괜찮아? 그러면은 다시 먹어보고. 물을 넣어버렸다고. 넣었어 네가? 좀 싱겁나? 아, 좀 싱겁게 먹어도 되지. 김치에 먹으면 되니까. 떡은 익었고. 참기름 좀 넣을까? 핏물을 뺐어도. 깨도 뿌려? 응? 맛있게? 진짜 김치찌개도 깨 뿌리겠네. 그 법이 있어? 맛있어? 너무 맛있는데? 와, 한 살 더 먹네. 와, 김장김치. 한우의 힘. 이거 좀 있어, 국물하고 떡국. 남은 거 다 넣고. 지단이 남네. 지단? 다 먹어보라. 두 그릇. 근데 나 떡보다 지단이 더 많은 것 같은데? 그래? 지단국. 너무 맛있는데?